64.7이에요. 뉴 타입 이디엄인데 이것도 우리가 실제 코드에 쓰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러스트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의 내부를 보기에 상당히 좋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열에서 i64 day i64의 둘 다 스트럭트를 두고 있고 다음 임플멘트를 ELS implementation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디폴트로 임플멘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to days, self를 받아서 days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days 이렇게 리턴하는 거고. days도 임플멘테이션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oldEnough라고 하는 펑션을 age ELS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boolean을 리턴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age에서 ELS5을 만들고 age days, age two days, age에서 two days를 불러온 거예요. two days 여기 있죠. 얘를 호출해서 days가 리턴돼 있겠죠. 그래서 days가 리턴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 oldEnough에서 display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oldEnough age i64니까 당연히 쉽게 나오겠죠. 그리고 oldEnough에서 불린값이죠. 불린값으로 해서 뭐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age days to years to years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years가 리턴 여기 들어 입력 가능 입력되는 값이 years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러스트 컴파일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들어가서 return에서 뭐가 나오는데 요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age days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age days는 days 요거잖아요. 요거는 age to days에서 리턴된 값이고 to days에서 리턴된 값은 days죠. days는 그러니까 여기에 days가 들어가 있고 그죠? days가 oldEnough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oldEnough에서 받는 것은 ELS로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뭐라고 메시지가 뜨나요? 미스매치드 타입이 논단 말이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죠? 내부적으로 러스트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에 이런 타입들을 맞춰 나가는 것을 뉴 타입 이디엄이라고 얘기합니다.